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YBM 방학 1과 Manage Your Time Well의 본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죠. 잘 보이세요? 자, 제목이 너의 시간을 잘 관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끊어서 보자. 자, Manage가 관리하다라는 뜻이고 열어두세요. 동사 원형으로 관리해라라는 거고 your time 너의 시간 well은 잘이란 뜻이죠. 그러면 너의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이제 얘기를 주고 받거든요. 집중해서 봐봐요. Welcome to the new school year 이렇게 얘기하죠. Welcome to 어디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뜻인 거 괜찮지? 동사예요. New school year 새로운 school year 뜻이 뭐다? 학년이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학년에 온 것을 환영해. In the second grade라고 얘기하죠. Second니까 얘들아 서수잖아. 그치? 몇 번째? 두 번째인 거지. 근데 여기 grade가 원래 성적이란 뜻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뜻이지? 학년. 그치? 그러면 두 번째 학년, 즉 2학년을 서수로 표현하는구나. 즉 학교 시험에서 이 자리에 얘들아 to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서수 앞에는 the를 반드시 쓰는 거야. 그러니까 the 쓰고 서수 쓰고 학년을 쓰는군 이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전치사도 막 다른 거 나올 수 있어. 이 자리에 to 막 이렇게 쓰면 틀리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다시 2학년에서 당신이 will have 뜻이 뭘까? will have가 가지다죠. 근데 will이 미래 시제인 거잖아. 조동사 우리 배웠잖아요. will이라는 조동사는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라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조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갖게 될 것이다. 미래에 뭐뭐를 뭐뭐를 더 많은 일을 이 뜻이죠. more는 애들아 우리가 배웠던 비교급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이 아니라 더 많은 이란 뜻이 되죠. 그럼 더 많은 할 일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근데 to do를 보시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to 부정사고 우리 이번 시험법이니까 꼭 알아야 되거든.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요법인 것 같아, 얘들아? to 부정사의 종류는 원래 여러 개 있잖아요. 한번 써볼게요.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있긴 하잖아. 그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에 해당하겠죠. 해야 할 일.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를 기억하는 거야. 누굴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적 용법은 뒤에서 꾸민다, 즉 후치 수식인 거고요. 누굴 꾸민다?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한다? 해야 할. 이해됐어요? 자, 다음 거 보죠. You need to. 할 일이 되게 많아진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죠. Need 필요하다예요. 뭐가 필요해? To manage your time well. 쭉 잡아볼게요. to manage, 요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뭐를?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well, 이 부사인 거지. 그 다음에 요 부분, 똑같이 to 부정사가 들어왔죠? to 부정사의 요거는 무슨 용법일까, 얘들아? 옳지, 명사적 용법인 거지. 명사적 용법.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관리 잘 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쵸? How do you do that?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어? 라고 방법을 물어봤죠. How가 방법을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구나. 방법의 의문사 쓰고, 자, 의문문이면 원래 동사로 먼저 시작하죠. 그 다음 주어가 나오고 또 동사가 있네요. 즉, 양쪽 동사 사이에 주어를 껴주는 거야. 근데 의문사는 맨 앞에. 됐어요. 그럼 너가 그것을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죠. That이 가르칠 말이 뭘까, 얘들아? That, 그것? 옳지. Manage your time well. 시간 잘 관리하기. 그걸 어떻게 너가 할까라고 질문을 했네요. 당연히 물어보고 우리한테 또 대답을 해주겠죠. 자, 첫 번째 등장인물. 이름 기억해 봅시다. 수빈이라는 친구가 나왔어. 수빈이라는 친구야. I set my goals.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아? I set my goals. 내가? set의 뜻이 뭐였지? set?
기계를. 진짜. 그치. 그러니까 얘가 예쁘게 이제 해석해보면 세우다, 설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small goals 하면 큰 목표 말고요. 어떤 목표? 작은 goals가 목표인 거지. 근데 목표들. 다시 작은 목표들을 뭐 한다? 설정하다, 세우다가 되겠죠. 설정하다, 세우다. 그러니까 동사인 거지. 내가 세워. 그리고 이게 접속사죠. 얘들아, 접속사가 나왔다는 말은 동사가 또 나와요. 라는 거지. 동사 1, 동사 2. 그러니까 접속사. 연결해주는 거. achieve의 뜻이 뭐지? 옳지. 성취한다. 달성한다. 뭐를? 그것들을. 이라고 해석하죠. 그럼 그것들이 뭐지? 그것들이 지칭하는 말을 학교에서 쓰래. 그럼 뭐라고 써야 되지? 옳지. 그냥 목표 말고 작은 목표들. S까지 붙여서 써야만 하는 거야, 얘들아. 됐지? 그럼 내가 목표를 일단 세운 다음에 그걸 성취한다고요. 어떻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한대요. 띄어쓰기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I do not say. 내가 do not say. 이게 다 동사인 거죠. 뜻이 뭐지? do not say. 말하지 않는다라고 써있네. 뭘 말하지 않을까? I will master English. Master. 외웠어요? 뜻이 뭐지? 숙달하다, 정복하다. 그치? 완성하다. 이건 거지. 써볼까? 그러면 숙달할 것이다. 또는 정복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영어를 한 방에 잘할래? 이런 얘기 안 한대요. 자, we set a big goal. 여기 전치사니까 콤마 있죠? 묶은 거야. such의 해석은 되게 중요한데, 그럼 큰 목표를 with 가지고 라는 전치사죠. 그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는 I will, 내가요, will 조동사라고 그랬죠. 다시 얘들아, 조동사가 나오면 누가 나온다고?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럼 어딨어? 동사가 어딨지? 이렇게 봤더니요, put of가 동사구나라고 보여야 돼. 우리 put of가 아마 외워줬을 텐데요. 뜻이 뭐다? put off. 요거, 미루다, 연기하다 라 뜻이야. 할 일을 미루다 할때 put off라고 쓰는 거야. 미루다니까 이거 동사였겠죠? 그러면, 자, probably 뜻은 뭐다? 아마.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동사 어디 했어요? 그럼 will부터 어디까지? put off까지 한 번에 밑줄 치는 거예요. 동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 자리 ly로 끝나는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됐어? 내가 아마 미룰 거야. 뭐뭐를? 뭐뭐를? working on it. working on it. 뭐 하는 것을? 그것을 work on. 요 부분도 뜻써보면 뭐뭐를 열심히 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다시 그것을 학교에서 그것이 지칭하는 말을 쓰래. 뭐라고 쓰면 될지 얘들아. It이 가리키는 말. 이거 지금 대명사거든요. 명사를 찾아야지. 뭐라고 쓰면 될까? 그치. 여기서부터 such a big goal 그렇게 큰 목표라고 하는 걸 요자에 쓰면 되겠지. 이걸 대신하는 말이 그것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큰 목표를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아마도 뭐할것 같다고요? 미룰 거라고요. 너무 부담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게 있어. 뭘 챙겨야 되냐면, put off가 미루다라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사는 특이한 성향이 있어요. 이 동사는요, 뒤에다가 절대로 to 부정사를 쓰면 안 돼. 누굴 써야 된다? 지금 나온 것처럼 동명사만 써야 됩니다. 동명사라 그러면 이렇게 ing 달려있는 형태 얘기하는 거야. 동명사만 가능해. 이렇게. 동명사. 동명사는요, 뜻이 뭐뭐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럼 다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아마도 미룰 거야 라고 써있죠. 언제까지? until이 전치사예요. 뜻이 전치사고 뜻이 뭐뭐까지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내일, 요건,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하나, 둘, 세 개를 묶은 접속사인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까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아마 미룰 거라고요. 이해됐죠? instead. 뜻이? 옳지. 대신에. 라는 부사인 거야. 대신에. 콤마 있었죠?
I say, 내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대요? I will learn. 내가 배울 거야. 세계의 새로운 영어 단어를, 을? 목적어인 거야. 을? 목적어면 선생님이 목적어 O라고 표시하는 거죠? every day. 맨날 맨날. 그냥 너무 큰꿈 말고 그냥 영단어 3개씩 배워야지. 이렇게 말을 한대요. I will achieve. 내가 달성할 거야. 나의 큰 목표를. 됐어요. 을? 목적어인 거 보여, 얘들아. 나의 큰 목표. 해석 다 돼요. One step at a time. 이거 참 중요하겠죠? 무슨 뜻이죠, 얘들아? One step at a time. 한 단계씩. 한 단계. 그쵸? At a time. 뜻은 뭘까? 한 번에 한 단계씩. 그러니까, 한 번에 성큼성큼 계단을 많이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한 번에 한 단계씩. 그렇게 내 꿈을 이룰 거예요. 라고 써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아까 여기 어치브가 있었지. 여기도 어치브가 있지. 빈칸을 땅땅 뚫어놓고 동시에 되는 거를 써봐라.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일단 수빈이가, 큰꿈 말고 그냥 하루에 단어 3개씩 학습할 거야 라는 작은 목표 세워서 매일매일 해낸다까지 배웠어요. 그냥 혹시나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구조 분석하는 표시가 아직 선생님과 코드가 안 맞춰진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해 놓을게요. 요거는 구조 분석할 때 얘들아 S가 주어인 거예요. V가 동사인 거고요. O가 목적어인 거고 그 다음에 C라고 쓰면 이게 보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괄호 쳐서 빼야 돼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 괄호 쳐서 빼는 것들 어떤 게 있냐면, 자, 부사 있죠? 부사는 보통 ly예요. 물론 아닌 경우 있죠? 그 다음, 선생님이 시간 부사, 시간 관련된 거, at 2pm 이런 거 있죠? yesterday 이런 거 시간 부사예요. 그 다음에 장소 관련된 부사 있죠? here, there 이런 거 있죠? 장소 부사예요. 이런 것들은 문장 성분이 되지 않아서 뺀다라는 거야. 문장 성분은 누구? 지금 써준 SVOC가 우리 영어에 있는 뭐다? 문장의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의 이름이 문장의 성분이다. 모든 영어에 딱네 개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다음 선생님이 또 다른 표시 넣는 게 이제 대괄호 확세라고 부르는데 이 대괄호는 언제 넣는 거지, 선생님이? 절을 표시할 때 쓰는 거죠. 절이라고 하면 동사가 있을 때야. 동사가 있으면 선생님이 절을 표시하는데 항상 연결해주는 요 자리에 접속사 같은 아이가 써 있어. 접속사라는 아이가 써 있고 이 속에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다를 표시해 드렸던 거예요. 일단 요 정도로 코드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관련된 필기들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끊어가겠습니다.